서울 강서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지하 2층 규모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불로 택시기사 한 명이 대피했고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소방당국은 열폭주로 인한 전기차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